이동식 에어컨을 성원에 힘입어 이번엔 에어컨이 없던 시절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쿨매트와 쿨죽부인에 대해 리뷰해보려 합니다. 혹여나 에어컨의 전기세가 부담이 되어 더위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2, 1, 0. 때는 2017년 여름,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선풍기 4대와 쿨매트 3개, 쿨죽부인 1개, 얼음팩 3개를 사용했었습니다. 사실 공기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선풍기는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하죠.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요. 또한 잠을 자려고 해도 바닥이 뜨거워 땀이 줄줄 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구매편과 후기를 통해 구입했었던 쿨매트와 쿨죽부인.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부지런해야 시원합니다. 그럴 거면 얼음팩이나 냉풍기랑 다를 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쿨매트 같은 경우 얇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큰 걸로 구매를 하신다면 전신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금 같은 날씨의 경우 30분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을 구입해야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죠. 풀죽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튜브처럼 바람을 넣어 사용하는 방식을 구매했었는데요.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지 길어봐야 30분 정도입니다. 그 후는 바로 냉장고행이죠. 이것도 깨어있을 때라면 부지런히 돌렸으겠지만 잠잘 때가 문제가 됩니다. 30분마다 깨서 냉장고를 왔다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얼음팩과 다른 점이라 한다면 일단 얼음팩은 냉동실에서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을 얼려야 합니다만 쿨매트나 쿨죽부인 같은 경우 30분 정도면 다시 차가워져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동식 에어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지금은 쿨매트와 쿨죽부인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쿨매트 여러 개와 쿨죽부인을 구입할 비용이면 적어도 한 달치 전기세는 나올 텐데 거기에 플러스로 부지런한 노동력이 가미되어야 한다라면 차라리 일을 조금 더 해서 돈을 벌어 전기세를 내는 것이 덜 스트레스 받으리라 싶습니다. 만약 지금도 에어컨을 사야 하나, 냉풍기를 사야 하나, 아니면 쿨매트나 죽부인을 사야 하나 생각하신다면 저는 에어컨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지옥이니까요.